소리까지 가벼워요. 한입 하실래요? 바스락. 반가워요, 형님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 세트가 보이나요? 이거 제가 좋아하는 바스락 소재. 가까이서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자연스러운 주름들 보일까요? 자, 이렇게 갈게요, 제가. 이거는 소재 특성상이고요. 바스락거리는 소재, 제가 정 대표가 좋아하는 특유의 그 소재죠. 이 소리가 나는. 아, 이런 소재야말로 유행도 상관없고 내가 진짜 관리만 잘하면 10년도 입을 수 있는 옷. 뭔지 아시죠? 일단은 편안한 소재, 그리고 세련된 핏, 그리고 실용성. 정말로 목단이 사랑하는 요소를 딱 집약해놓은 에기스 같은 옷이라는 거를 제가 정말 당당하게 제 이름을 걸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히 여러분들이 컬러별로 소장을 하시라 라고 말씀을 작정하고 드릴 수 있는, 제가 벌써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 제가 이제 정상적으로 입으면 밑단이 길어지는 걸 보이셨나요? 여기 제가 접었을 때, 이렇게 접었을 때 하고 이렇게 내렸을 때 지금 기장감이 되게 다르죠? 물론 이렇게 내렸을 때도 뭔가 좀 힙하지 않나요? 요즘에 약간 이런 감성 아시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가벼운 옷 입을 때는 이렇게 가벼운 발목이 드러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한 번을 접었고요. 만약에 이거를 정상적으로 입었을 경우에는 얘를 살짝 올리세요. 이게 지금 약간 이런 식으로 조거 팬츠 입으시는 그 느낌, 느낌적인 느낌. 갑자기 굉장히 스포티해지죠? 이렇게 약간 스포츠 모델 같은 이런 느낌 괜찮죠? 그러니까 이런 아주 세련된 세트예요. 이거 지금 에라 티셔츠 아시죠 여러분? 이게 정말 이 옷하고 찰떡이더라고. 지금 제가 이 티셔츠에다가 그냥 바지를 그냥 툭 하고 입을게요. 이 티셔츠는 제가 늘 말하지만 뭐 대단한 디자인을 녹일 수는 없어. 근데 요렇게 소매 저희 집 특징처럼 팔꿈치가 가려지고 단차가 있고 밑단 처리가 깔끔한 이런 모든 것들이 집약된 게 제가 진짜 자부하는 거거든. 목단에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보여드릴 수 있는 거, 자랑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거 괜찮죠? 이번에 이거 사셨거나 우리 이번에 한 이 데님 자켓 이거 사셨거나 이거 작년에 사서 갖고 계신 분들은 안에 있는 에바티하고 이 바지만 사면 돼. 그리고 막말로 에바티 안 사면 어때? 갖고 있는 흰티 입으면 돼. 이렇게 해가지고 입으시면 똑같이 좀 전에 블랙을 셋업은 아니지만 셋업인데 뭔가 더 엣지 있고 뭔가 더 고급스러운 그런 또 엣지가 돼주죠. 예쁘죠? 나 이렇게 입고 정말 가고 싶다 어딘가.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렇게 요 상태에서 그냥 화이트 위에 지금 제가 화이트 티셔츠 입고 그냥 이렇게만 한번 입어볼까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 이게 데일리잖아. 그냥 세련된 거는 이런 건 거지. 진짜 집 앞에 그냥 잠깐 나가거나 애들 미끄럼틀 타러 보러 갈 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진짜 여러분들 장롱에는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 이런 거 가방도 좀 이런 아주 조금 스포티한 해서 약간 발목을 조금 더 드러내고 이렇게 입어도 예쁘네요. 꼭 셋업이 아닌데도 소재가 같아주니까 이런 반지 뭐랄까 계산되지 않은 멋으로 여기다가 작년에 이 블랙을 사신 분들은 이렇게 입으실 때 느낌 봐주세요 여러분. 안에 베이지를 입고 이렇게 입어봤어요. 완전 세련됐죠? 이렇게 되면 이런 느낌이 나와요. 예쁘죠? 소리까지 가벼워요. 한입 하실래요? 바스락. 이거 진짜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베이지는 그야말로 그냥 산뜻하죠? 산뜻 그 자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자, 이렇게요. 너무 세련되지 않았어요? 이게 뭐라고? 이런 식으로 가방 메고 그냥 애기 뭐 유모차를 민다거나 짐 많이 들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입으시면 되게 세련된 이런 분들은 위에 뭐 이렇게 껴입고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셋업으로 입었을 때 나는 그냥 딱 완벽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이럴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요. 이렇게 하시면 예쁘죠? 괜찮은데요? 컬러. 이렇게요? 정말 꾸미지 않았지만 조금 있어 보이는 엄마들 있잖아.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뭐, 어떤 느낌인지 알죠? 그 느낌적인 느낌. 이런 거. 이렇게 입어도 예쁘죠? 청자켓에 그냥 정말 무심하게 아이보리는 그야말로 여러분들 옷에 약간 엣지를 줄 거예요. 굉장히 화사한 느낌을 딱 줄 수 있는 엣지. 그리고 어차피 뭐 빨기도 좋은 소재이기 때문에 때타는 거 여러분들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요거요. 이게 이렇게 입어주면 이건 너무 세련된 느낌이거든? 괜찮죠? 요렇게 입으시고 요렇게 입은 다음에 카키 색깔 가방을 제가 한번 또 내봐드릴게요. 그러니까 운동복처럼만 입으시지 마시고요. 약간 데일리하게 이렇게 입으시는 이런 느낌도 되게 괜찮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괜찮죠? 여기다가 저 대표님 흑청 샀는데 베이지에는 흑청 안 어울립니까? 왜 안 어울려? 목단 옷은 그런 게 없어요. 목단 옷은 저끼리 다 어울려. 여기다가 흑청을 입어도 찰떡이죠. 이런 거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냥 이런 식으로 입고 흑청에다가 가벼운 이 소재를 더해주는 거야. 이건 꼭 같이 안 입으셔도 돼요. 내가 왜 자꾸 같이 입냐면 활용을 하시라고. 이렇게 입으시면 되게 세련됐죠? 그러니까 뭔가 되게 엣지가 돼줘요. 여러분 이러니 뭐 안 살 수가 있나? 이렇게요. 이렇게 입으셔도 귀엽죠? 저 같으면 그냥 이렇게 가볍게 입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가볍게 입고 그냥 이렇게 입어도 진짜 괜찮은데 밑에다가 바지를 여러분 그냥 이런 식으로 입고 이렇게 머플러 같은 거 이렇게 딱 하시고 이렇게 예쁘죠? 그러면은 아까 분명히 되게 캐주얼하고 운동복 같았던 옷이 갑자기 괜찮은데? 이런 느낌 있잖아. 이거 지금 여러분 우리 사이트 들어가시면 아마 모델이 이렇게 예쁘게 입고 있는 사진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런 분위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거 스커트를 아주 그러니까 여성스러운 스커트를 너무 여성스럽지 않게 입을 수 있는 방법들은 이런 거죠. 위에 맨투맨티를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아주 무겁고 헤비한 줄이 맨투맨이 아닌 아주 라이트한 소재의 느낌은 같이 가는 이런 이지한 느낌적인 느낌. 괜찮죠? 이런 게 되게 괜찮고요. 트임 역시 주머니하고 찰떡이죠. 이렇게 입으면 귀여워지죠?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은 누구든지 내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신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느낌은 되게 호불호가 갈리는 룩이죠. 그것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호불호는 갈리지만 제대로 맛을 냈을 때는 정말 세련된 데일리 룩이 되실 수 있고요. 너무 투머치하게 여성스러움으로 쏠리지 않는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약간 소녀 감성? 요렇게 입어도 예뻐요. 지금 화이트 이렇게 입으셔도 예쁘지만 검정 점퍼 여기다 입어도 돼. 괜히 또 내가 베이지에다가는 밝은 색깔 화이트 입던데 이러면서 또 화이트를 또 사시면 감사하겠지만 그렇게까지 하지 마시고 이거는 갖고 있으면 정말 여러분들 여행 가실 때 이거 접으면 진짜 손바닥만 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제주도 갈 때 있잖아. 제발 그거 입지 마요. 등산복 뭐 이런 걸로 입지 말고 이런 거 딱 하나 국인가도 상관없는 이런 걸 해서 이렇게 콤팩트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이거는 정말 소장각이라는 거. 어떠한 스포츠 브랜드 다들 긴장해. 오늘은 충분히 건방져도 됩니다. 자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예쁘고 당당하게 안녕.